Whoa, yeah!후라이팬으로 1등하기는 안 돼요. 그건 안 돼. 진짜 안 돼요. 그러니까 후라이팬으로 1등하기는 돼요. 근데 후라이팬만 가지고 1등하기는 안 돼요. 후라이팬으로 1등하기는 이미 했어요. 그리고 이미 한번 이뤄낸 없죠. 아, 보급품만 먹기 힘들 텐데. 첫 보급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, 일단 첫 보급 먹을 때 제가 무기가 없잖아요. 만일에 거기서 무기가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. 보급에 무조건 무기가 나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가끔씩 갑바랑 먹는 것만 나올 때도 있어요. 첫 보급이 그렇게 되면 나 망해요. 무기 없이 싸워야 돼. 두 번째 보급까지 진짜 완전 사려야 되는데. 예, 랭킹에 따라 잡히는 사람 다릅니다. 지금 점수대 같은 경우는 이제 최상위권 애들 걸리는 데라서 힘들어요. 미션을 걸고 하기 힘들어요. 그러니까 그냥 킬 미션이나 등수 미션은 할만한데, 뭔가 특수한 무기로 1등하기 뭐 이런 거는 조금 힘들어요. 제대로 들고도 1등하기 힘든데 특수한 무기로 1등하는 거 힘들어. 일단 보급은 한번 해볼게요. 첫 번째, 무조건 차 구해야 돼요. 무조건 차를 구해야 돼요. 차 많이 떨어지는데, 차 많이 나오는데 여기 그리고 여기거든요. 여기로 갈게요. 여기 근데 가끔씩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. 왜 이렇게 빡센 미션을 걸죠 이분들. 그거 제 부부캐 하나 만들어서 들고 와야 돼요. 아니면 다음 시즌에 하든지. 안 돼. 한쪽 눈 가리고 플레이? 아, 그거는 할만하게 할 텐데 공간 감각이 조금 될라나? 모니터라도 상관없을라나요? 차가 없어. 차가 없어요. 어차피 첫 보급 나올 땐 차 지금 없어도 되거든요. 첫 보급 오기 전까지만 그거 하면 돼. 그때 이제 타고 가면 가서 먹어야 되니까. 너무 안 돼 이거. 총 탄은 괜찮다. 9mm, 7mm, 뭐 0.45, 5탄 보급품. 저 차까지만 안전하게 가면 돼. 제발, 여긴 너무 위험하다. 와, 한 이쯤 떨어뜨리네. 거기가 나을까? 그냥 일단 가는 게 중요해. 아, UAG 너무 느려서 가다가 맞을 텐데. 뚝배기 한 대 맞으면 죽거든요? 뚝 없어서. AR로 그냥 스치면 죽어요, 저. 그래도 SMG는 두 방 맞춰야 되는데, AR은 스치면 죽어. 너무 멀다. 진짜 레드존까지 날 반겨주네. 최대한 부스터 안 쓸게요. 어차피 부스터 효율 구려가지고 이 정도만 속도 가속 받아주고, 그러니까 가속 역할로만 써야 돼 UAG는. 와, 제발! 우와. 제발. 아, 이거 보고 가면 이미 먹었을 것 같은데. 너무 멀다. 너무 멀다, 멀어도. 저기 근처에 떨어진 애들이 있을 텐데. 아, 첫 번째 보급이 제일 중요한데 그 보급을 못 먹잖아요. 난 좀 할 거 없어요. 할 게 없어. 보급품 어딨어? 아, 이거 보급품 또 못 찾으면. 가끔씩 보급품이 밖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. 가끔씩 미쳐가지고 보급품이 밖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. 자기장 밖에.
그럴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한번 찾아보지. 이쪽에서 바깥쪽까지. 왜냐면 이거보다 더 가까이는 아니었거든요. 엄청 멀었어. 아, 벌써 두 번째 보고 보네. 아, 어딨지? 아, 저건 떨어뜨리고 온 거라서 나 못 먹으러 가거든요. 아무것도 안 먹고 일... 이 상태로 1등 하기도 괜찮다. 파밍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차만 가지고 1등 하기. 이대로 못 먹으면 그 미션 해야 될 것 같은데? 그 미션 해야 될 것 같은데? 아 근데 그 미션 랭크 낮으면 충분히 가능해요. 지금 랭크에서는 거의 헬이죠. 왜냐면 차 타고 가는 걸 애들이 못 맞출 리가 없거든. 갑박 입고 있어도 차 타고 가는 거 맞으면 더럽게 아픈데 갑박 안 입고 있으면 얼마나 아프겠어. 아니 첫 번째 보고 뭐 있냐고요. 지금 2랭크면 제 본캐 점수대랑 비슷한데. 보급 어디 있는데? 그러고 보니까 여기도 그거 되나? 똑같은 비행기잖아. 여기 비행기도 그거 될까? 똑같이 생겼잖아. 아우씨, 한번 해봐야지. 아이 잠깐만. 아이씨 안돼. 어 안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? 대기실 가서 하면 될라나요? 대기실까지 비행기 타고 간 다음에. 아이씨 안되네 여기. 이제 자기장 왔잖아요. 진짜 자기장 안쪽만 다 살피면 되거든. 내가 방향을 잘못 찍었을 리는 없단 말이에요. 방향을 정확히 보고 찍어가지고. 그럼 거리인데. 아니 없잖아. 차로 밟은 대상이 물품만 먹자고요? 아 제가 진짜 보급을 못 찾아서 이 정도까지 못 찾진 않거든요. 어 저기 있다. 방향을 잘못 찍었었어? 이미 먹었을 것 같은데. 아 석궁. 어쨌든 보급품만 먹었네. 심지어 화살도 없어. 야, 이 버리고 갈 거면 다 버리고 가지. 화살은 왜 안 버리고 갔냐, 얘. 기름 최대한 아껴야 돼. 지금 파밍을 할 수가 없어서. 보급품 맞잖아? 어쨌든 보급품 반경 어? 몇 미터 안에 있는 템을 먹었잖아요. 보급품에서 먹을 수 있는 그 사거리에서 먹었잖아. 보급품이지 그게. 저기 차 스폰 되는 데인가 원래? 아 근데 두 번째 이번부터는 세 번째 보급품이잖아요. 세 번째 보급품은 어케 먹어? 나 이 상태로 어케 먹어? 세 번째 보급?
저기 차 한 대 간다. 저기 보이죠? 해안가 쪽에. 해안가라고 해야 되나? 강이라서. 킬러 좀 해타야겠는데? 포르자 하자. 산길 운전. 드리프트 봐. 운전 이거 1등은 안 돼도 탑10은 될 수 있어. 잘하면. 일단 부스터를 최대한 안 쓸게요. 기름이 중요하거든요. 기름이 중요해. 기름 달아 기름. 보급품 소리. 저거 먹으러 가? 먹으러 가면 죽어. 이거 먹으러 가면 죽어. 진짜 죽어. 아 저건 진짜 먹으러 가면 죽어. 나 절대 못 먹어 저거. 저거 진짜 절대 못 먹어. 이제 보급품에 다 포기할게요. 솔직히 이걸 오케이. 아니야 저거는 진짜 안 돼. 가까우면 가는데 로저 위쪽에 떨어지거나 하면 가는데 저거는 젬토바이? 젬토바이 메타? 다시아가 더 생존하기 쉬울텐데. 젬토바이는 아무래도 회복 못하는데 쳐맞아. 개 쳐맞아. 어 젬토바이 어디갔지? 저거 말고 2인승 있었잖아 금방. 2인승 2인승 젬토바이 밑에 있었나? 있었잖아. 어디갔지? 2인승 젬토바이? 어 2인승 젬토바이 어디갔어? 2인승이 더 빠르거든요? 오토바이? 3인승 탈 거면 지금 오토바이 타는 의미가 없는 게 속도가 별로 안 빨라요. 3인승이. 어, 2인승 어디 갔지? 왜 다 3인승이네? 저것도 3인승이었구나. 3인승은 느려. 이거 차 타고 온다. 속도 같다고요? 아니 느리던데? 훨씬 느리던데? 헬멧을 왜 끼냐면 안전운전 때문에 꼈어요. 안전운전 때문에. 안전운전 해야지. 누가 나 쐈어. 우와 아닌데. 아 폭주족 메타. 오토바이 헬멧 꼈으니까 오토바이 타야 된다고? 오토바이 2인승 타야지. 3인승 오토바이는 오토바이가 아니야. 저거는 2인승 오토바이를 찾아봅시다. 있을거야. 보급품 메타 하려다가 보급품 못 찾아서 망했어.
와, 여기부터는 힘들다. 여기 자리 잘 잡아야 하는데. 여기는 총든 애들이 언덕 먹고 있을 거고. 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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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든. 경기 시작했습니다. 부릉부릉. 쿠팡맨 갑니다. 오, 예! 저 있다. 오토바이인데? 사람 어딨어, 사람? 보급품 여기 떨어졌다. 야, 아까 보급품. 저기 보급품이 금방 떨어진 거. 주황색 다시야. 오토바이 그거 갈아탈까? 아무것도 안 먹고.